자, 안녕하세요. 효자동 물생활 TV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누구십니까? 나 한우물방인데 이거 뭐제 채널이에요? 한우물방 채널이에요? 몰라요. 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구독 좋아요는 무조건 아, 당연하죠. 알림까지. 알림까지. 네, 여러분, 한우물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여기가 어디냐면 효자동 물생활 여기 왔는데 자랑할 게 있대입니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자랑할 게 있대요. 자랑할 게 있다고요? 네. 자랑할 거 없는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물고기를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아유, 많이 가르쳐줬는데, 나 요번에는 내가 배우려고. 아, 요번에 배우신다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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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뒤에 뭐가 이 있나요? 어디 갔냐? 혼순아! 아, 혼순이야! 혼순이 지금 틀어박혀 있어. 쟤왜 이래? 혼순이 왜 거꾸리 있니? 아니, 혼순이 왜 거기 있어? 혼돌아! 혼돌이는 잘 있습니다. 혼돌이, 혼순이. 얘좀 작아졌다, 근데. 작아졌네. 응?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일로 와봐. 아는 척좀 해봐. 아이고, 혼돌이, 오랜만이야. 근데 이게 부활을 했다고. 네, 아, 진짜 어렵게 부활했습니다. 오, 실력 좋네. 그럼 어떻게 됐나 일단 영상부터 딱 볼까요? 네. 어머! 이거네, 이거. 맞습니다. 와, 많다. 이거 한 200마리 되는가 보다. 모르겠어요. 꽤 많죠. 세워진 않았는데, 꽤 많이 컸습니다. 이건 또 뭐요, 이건? 옆에는 또 최근에 부활한 애들인데, 여기 작아요. 작아서 진짜 안 이야, 보여요. 콩알만하다, 이거 봐라, 이거. 콩알만해. 여기 있죠? 오, 콩알만해, 콩알만해. 얘네는 한 보름 정도 됐고요. 이 네. 친구들은 지금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그 얘네들이 네. 딴따다 했나, 그럼? 그렇죠. 딴따다 했는데, 얘는 왜, 혼순이는 왜 여기 들어가 있나요? 전에게 뒤지게 맞았지, 소방한테. 아, 서방한테? 겁이 많은 건 아닌가요? 뒤집어졌잖아, 항복. 그러잖아, 아, 항복이죠. 저게 항복이에요. 배 보여줬잖아, 아, 항복. 그러네요. 항복. 근데 얘네들 딴딴딴 해갖고 애를 많이 낳네. 네, 요번에 많이 났어요. 제가 낳은 거예요? 그렇죠. 혼순이가 낳았지. 당연히 혼순이가 낳겠지. 그만. 아빠가 낳겠습니까? 아, 그래? 네. 그럼 여기 아빠하고 엄마하고 구별이 되나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외형적으로도 크기, 맞박이. 네, 호카타 많이 구분하시잖아요. 맞박이. 그 외에는 또 지느러미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둥지느러미로 네,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생식기 같다 구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혼돌이 잘 보면 있나? 네, 혼돌이 잘 보면은 예. 좀 구별이 양쪽으로 구별을 하시면은 비교가 쉬울 거예요. 앞놈은 좀 동그란 모양이고, 아, 예. 우리 혼순이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아, 남자는 약간 길쭉한 아, 모양이겠죠? 그래? 네. 배 밑에 잘 보면 있어요. 야, 근데 새끼가 이렇게 조그매. 아, 네. 좀, 이 친구들이 알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구피 같은 경우에는 치어가 나오면 꽤 크잖아요. 네. 근데 알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진짜 작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 브라인도 지금 잔뜩 깔아놨잖아요. 아, 잘했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네. 살라고. 요거 먹고, 아우, 여기 애기들 봐봐.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나는 눈이 나빠서 보이지도 않아. 네, 작죠. 움직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럼 요거, 몇 마리 얻어가야겠다. 아우, 드려야죠. 그럼 우리 혼돌이하고 혼순이하고 나도 결혼시킬까? 근데 이 플라워원들이 합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합사 시기를 잘 맞춰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 친구들 반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을 때, 얘가 남자. 네,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을 때, 서로 반응을 확인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궁합이 잘 맞나? 일단 궁합도 잘 봐야 돼요. 이게 궁합이 안 맞으면 서로 싸우는구나. 아,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거 봐봐. 이렇게 손 눈여는 막으로. 야, 혼돌아, 일로 와봐. 혼돌씨. 이 집은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을. 제 말만 잘 듣죠. 아, 이. 외부인이기 때문에. 혼돌아, 일로 와봐. 형, 형. 일로 와. 쳐다보네, 아, 일단 쳐다보죠. 이게. 씨. 밥안 준다고 안 네. 잡다는데 야. 밥줄 때만 우는 야. 혼돌이 저희 우리 집에 있는 혼돌이 혼순이는 너무 깝쳐. 뽀뽀도 잘하고 그렇죠. 막 춤도 추잖아요 요즘에 네. 혼순이 혼돌이. 근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큰 애들이잖아요. 이만하지 이만하지. 네, 크기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작은 그 미니 플라워원이라고 합니다. 아, 3분의 1밖에 안 되네 네, 크기가 다큰 겁니다 이게. 이게 다큰 거예요? 네. 이 친구들 다 컸고 제가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데 네. 다 자란 겁니다. 더 이상 안 커요. 그럼 앞으로 10년만 더 키우면 되겠다. 네, 그래도 더 많이 자라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 플라워원의 장점입니다. 아, 이거는 좀 일반인들도 어항이 작아도 키울 수 있겠네. 네, 합사 시기를 잘 보시고 네. 칸막이나 격리벽 같은 거 설치하고 반응을 보고 네. 열어주고 닫아주는 걸 반복하시면은 네. 정확한 시간에 네. 첫날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처음에 중요한 게 물고기들은 치어 때좀 많이 약하잖아요. 네.
그럴 때 브라인 쉬림프를 풍부하게 구별을 해줬거든요. 네. 아, 잠깐 브라인 줄 시간인데 제가 브라인 좀 주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요거는 어제 제가 네. 부활을 시켜놓은 건데 네. 냉장 보관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그럼 빨리 드세요. 네, 그래갖고 요거를 주기적으로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새끼들을 찍어야 주셔야 됩니다. 새끼들 찍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가까이 대고. 네. 이 친구들이 브라인도 잘 먹고 또 사료 좀 작은 거. 얘네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에 이쪽도 주겠습니다. 보고 왕창 먹어라. 왕창 아니, 드세요. 왕창 먹어라 왕창.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야 엄청 먹는다 엄청 먹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라인하고 또 어차피 작기 때문에 아래서 부화한 친구들 너무 작아요. 심지어 브라인보다 작은 경우도 있어요. 브라인 시림프보다 작으면 너무 작다. 네, 처음에 부화했을 땐 그 정도에. 그래서 진짜 작은 사료를 주거나 아니면은 브라인 시리프를 구별하거나 요즘에 또 타이거가 아이테미아가 나와 있잖아요.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예, 예, 예. 이런 거 구별하시면은 네. 잘 클 수 있습니다. 야, 요 애기들도 지금 열나게 먹고 있습니다. 열나게 먹고 있나요? 아, 자, 초점이 안 맞지, 안 보입니다. 오, 잘 보이네요. 여기 애기들도. 야. 배 나온 거 봐라, 얘. 네, 부화한 지 한. 야, 배 나온 거 봐, 지금 밥 먹어. 오, 벌써 빵빵하네. 빵빵하잖아. 배 나왔잖아, 지금. 오. 야, 이렇게 카메라를 확대해서 보니까 조금 플라워 같은 느낌이 드네. 예. 난 눈이 나빠서 진짜 돋보기 써야 돼. 오, 잘 보이네요. 잘 노네, 잘 놀아. 그럼 이 친구들 다시 한번 옆에 애들 좀 옆에 보여주세요. 애들. 와, 이거 좀 큰 애들. 형, 얘네들은 형 누나들이지. 그렇죠. 형이죠. 열심히 먹는 거 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잘 먹네요. 이야, 무슨 일렬 행들이 뭐, 그렇게 해서 먹네. 요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사이즈가? 세자입니다. 세자 강폭입니다. 세자 강폭. 그리고 또 물량이 많으니까 환수도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큰 어항이 아무래도 공간이 된다면은 네. 대부분 작은 어항보다 큰 어항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럼 그리고 뭐... 또 선생님 네, 네. 오늘 또 선생님이 오신 겸에 네. 또 할 게 있습니다. 뭘 또 부려 먹으려고? 그렇죠. 단점 옮기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을까요? 이거요. 네. 뼈채를 치면 좋은데. 애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네. 온도 같습니까? 참 중요한 거. 네, 온도는 같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바로 옆에 어항에 있기 때문에 했잖아요. 네, 통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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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 혼나나? 혼나죠. 여기 조명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들어서 네, 물을 좀 빼? 아니, 뭘 빼? 무거울 텐데요. 무거우면 무거운 데로 가는 거지. 어이구, 위험한데? 아니요. 조명, 저 조명을 잠깐 옮겨. 아, 조명을 잠깐 옮겨드리겠습니다. 아유, 자. 오, 좋습니다. 오, 딱 들어가네요. 딱 들어갑니까? 아, 들어가지. 들어갔습니다. 아, 간단하게 됐습니다. 이게 살살 물을 넣어줘야지, 이제. 네, 그쵸? 조금씩. 중요한 거는 온도입니다. 아니, 온도 한번 좀 큰일 나. 뒤져. 지금 같은 공간에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어항이기 때문에, 네. 온도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잠깐 있으라 그러고, 네. 이렇게 적응 좀 시키겠습니다. 적응 시킨 다음에, 좀 이따 풀어주면 되지. 네. 얘네들 난리 났다, 야. 새로운 공간에 오니까. 좋다고 난리 났네. 이거 뭐야, 그런다, 야. 그냥 아예 풀어볼까, 그냥? 네, 한번 풀어보죠. 이렇게.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나가라고 조금 이렇게 해놓죠. 네. 아이고. 이 어항은 지금 기존에 좀 뭐 작은 코리도라스만 사는 어항이라서 물잡이는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오. 야, 작은 공간에 있다가 큰 데로 와, 이건 뭐 다 나왔네요. 다 나왔지. 네. 야, 한번 가까이서 찍어 주세요. 이건 이렇게. 아이고, 얘들 아직 적응 못하고 바닥에 좀 누워있네. 아, 이렇게. 아니, 얘네들 원래 바닥에 있지. 얘네들 밥 먹고 바로 옮기면 사실 안 좋긴 한데. 그쵸, 지금 밥 주고 바로 옮겼는데. 자, 아빠가, 너네들, 어디 간 거야? 이 임시끼들. 그거 다 도망가지. 도망가네. 아이고. 임시끼들 너네 혼난다 그러면 다 도망가네. 이야. 이제부터는 경쟁자로 보는 거야. 네. 선생님, 이거 잘 키워주실 거죠? 요거요? 네. 아, 잘 키워야지. 요거 연고소 가져가서. 제가 연고소 중간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잘 자라고 했나? 네, 중간에. 네. 가져가서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인 얘네들도 계속 줘야겠네요. 네, 브라인 잘 먹고, 네. 일반적인 작은 사료도 잘 먹으니까. 네. 잘 키워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늘방, 효자동물생활. 네. 구독, 좋아요.
네, 알림까지. 알림까지 꼭.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